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활을 축하드립니다. 저는 필리핀에서 온 로드라입니다. 2012년 3월 이후 오늘까지 나주에 23번 순례를 왔습니다. 1년에 두세 번 또는 다섯 번도 왔었습니다. 그래서 2020년, 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저는 나주가 무척 그리웠고 작년 2022년 10월에야 올 수 있었습니다. 저에게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작년에 여행 규제가 풀린 것이었습니다. 한국으로 여행하기 전과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의 여행 규제들이요. 즉, 격리와 우리가 작성해야만 했던 신청 양식들, 이 모든 것들이 해제된 것입니다. 마리아의 권방조회, 마마 줄리아, 모든 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. 그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. 두 번째 은총은 제가 작년 10월 이곳에 왔을 때 만성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. 오른쪽 어깨였어요. 팬데믹 동안에 아프기 시작했고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었습니다. 스트레스와 불안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 통증이 엄청났습니다.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옷 하나도 제대로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왼손 사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. 샤워, 머리 감기, 모든 일에 있어서요. 왜냐하면 이 오른쪽 팔을 아예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이곳에 왔을 때 마마 줄리아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었고 저를 꽉 안아주셨는데 아야! 소리쳤습니다. 마마 줄리아께서는 제가 만성 어깨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제 어깨에 뽀뽀해 주시고 위장병 부위에도 뽀뽀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마마 줄리아께서 말씀 시간에 어깨 통증이 있는 모든 분들 치유받을 거라 하셨고 제 친구가 옆에서 바로 너야 로드라 그래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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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응답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어깨에 매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더니 순식간에 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. 저의 이 오른쪽 어깨에 말입니다. 그 이후로 다시는 어깨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님, 성모님, 마마 줄리아,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